자, 살인의 추억 어떻게 그 기억나십니까? 2003년도 개봉 당시에 그 느낌? 당시에 극장에서 봤을 때, 아, 놀라웠죠. 그 웰메이드라 그랬잖아요. 잘 짜여진, 잘 만든 정석이 아닌가. 이 스릴러다. 그럴 정도로 아무튼. 다시 봐도 너무나 정말 짜임 있는 그런 네네. 영화가 아닐 수 없는데 네네.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계속 차오르는데 괜찮겠습니까? 뭐 그 여러분들은 녹음하면서 계속 쿵쿵거리거나 기침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. 코로나가 아니고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너무 불쾌한데 참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 좀 참으세요. 제가 이제 비염이 있는데 이거 뭐 저희도 이제 그 비밀보장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네네. 제가 좀 비염이 오래됐어요. 아, 근데 여기 그래요? 또 갑자기 환절기가 되면서 또 확 옵니다. 이건 수술로도 안 되는 거라 그러나? 아, 수술해도 또 재발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체질과 관련된 저는 이제 약간 알레르기성 비염이기 때문에 예, 이거 코 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예, 예. 아, 좀... 제 스스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약간 그런 아... 부분이 있고 저는 비염 인생을 20년 넘게 살았어요. 아, 예. 이게 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건데 잘 안 고쳐집니다. 그래서 제 인생에 별로 후회가 없는데 네. 단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건 코를 좀 자주 팠거든요, 어릴 때. 아, 그래요?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염이 생겼나라는 후회를 유일하게 하는 게 그거 딱 하나입니다. 네, 네, 네. 자. 자, 그렇습니다. 아무튼 코 먹는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예,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네. 그렇다고 실제 코를 막 즐겨 먹진 않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흘러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네, 죄송한데 코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오빠는 딴 얘기 많이 하잖아. 알겠어요. 자, 코 좀 한번 시원하게 풀고 본격적인 얘기 해볼까요? 네, 이제 좀 코 좀 풀고 좀 깨끗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게 죄송합니다. 자,